어서오세요, 호돌이 여러분. 예, 어서오세요, 호돌이 여러분. 보검이랑 같이 카레 한번 만들었거든. 박보검이 싹 다 먹었어, 그냥. 근데 박보검이 반말하지 만드는 거 아닌가? 야, 박보검이 분유 먹을 때 내가 짬밥 먹었더라고. 우리 동생인데 뭐. 보검아, 괜찮지?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. 인생 깁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국방부를 다녀왔습니다. 아, 이거 군사 기밀인데 뭐. 얘기해도 되나? 아, 보검이 아나? 박보검이요? 우리 동생이잖아. 후임, 너 몇 개냐? 저는 528개요. 보검이랑 같이 카레 한번 만들었거든.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카레 라이스를 한번 했는데 박보검 카레 일명. 박보검이 싹 다 먹었어, 그냥. 아... 밥 한 톨도 안 남기고. 정호영 셰프님 멋있습니다 그러더라, 박보검이 나한테. 나는 솔직히 해군 간 거를 너 때문에 후회했었는데 박보검을 만나고 해군 가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. 새끼가. 저도 해군 가기 잘했네요. 나 때문에? 박보검님이 해군이니까.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박보검이 차임, 근데 방송인데 박보검 반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야, 박보검이 분유 먹을 때 내가 짬밥 먹었더라고. 아, 근데 보검님 팬들이 우리 동생인데 뭐. 보검아, 괜찮지?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. 진짜 친하신 거 맞죠? 친해. 아, 그러면 저도 뭐. 너는 안 되지. 아, 저도 안 되고. 만난 적이 없는데 그걸 하면 안 되지. 예, 예. 고기를 돼지고기, 삼겹살 뭐 상관없어요. 와규입니다, 와규. 근데 이거 얇은 고기를 하는 이유는 고기를 좀 깍두기 모양으로 썰면은 오래 걸려요, 익는데. 그렇기 때문에 불고기 감을 활용해 주시면 괜찮죠. 이 카레를 먹고 박보검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간 보람이 있다 그랬어. 이 카레를 먹기 위해서 군대 온 보람이 있다. 그러니까 해군 가길 잘했다 그러더라고. 아, 해군 오길 잘했다고요. 당근 먼저 넣어서 볶아주세요 돼요. 오늘 하는 카레는 한국식 카레가 아니고 일본식 카레예요. 그래서 저 룰을 일본 브랜드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저 브랜드를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본식 카레가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는 식으로 하면 정말 맛있는 일본식 카레가 됩니다. 이야, 양파 넣어드리겠습니다. 양파 넣고 그냥 팬 하나로 다 해주시면 돼요. 감자 바로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 물을 넣어주세요. 보검이랑 또 사진도 찍었잖아요. 와, 잘생겼더라고. 근데 사진 찍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. 너무 차이가 나. 사실은 보검이가 아, 예, 예. 말 놓으라 그랬는데 말을 못 놓겠더라고.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잘하셨어요, 안 놓으시기. 계속 말 놓으라고. 예, 인생 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카레 가루만 넣어줄 거예요. 가루. 그래서 가루만 넣고 계속 끓여주는 거예요. 고기나 양파나 당근, 감자가 푹 익을 수 있도록 끓여주는 거예요. 치킨 스톡. 그냥 살짝. 치킨 스톡을 카레에 넣어주면은 감칠맛이 나면서 맛이 터져요. 감자는 사각거리는 것보다는 푹 익는 게 맛있죠.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이 있는데 이 룰을 풀어줄 때 냄비에 바로 풀지 말고 여기다가 녹여주세요. 녹인 다음에 여기다 냄비에 넣어주면은 훨씬 빨리 익죠, 부드럽게. 저는 이제 매운맛하고 중간맛을 섞었어요. 매운맛만 넣으면 좀 매울 수 있고 중간맛만 넣으면 또 어른들 입맛에는 약간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마시면은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맛이죠.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. 여기서 잘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. 마지막으로 팁 하나. 버터를 넣으면 이제 향이 풍미가 부드러워지고 버터 향이 딱 들어가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카레가 그겁니다. 밥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소고기가 두꺼운 거보다는 이런 얇은 불고기 감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. 쌤, 이거 진짜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뭐 맛있겠는데요? 지금 별로 시간이 안 걸렸잖아. 그러니까 룸만 사놓으면 돼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달걀은 꼭 노른자를 살려서 딱 해주시면. 아, 이게 그 유명한 박보검님이 막 먹었던 그 말하면 뭐하냐. 보검이가 이거 그냥 이렇게 아... 접시까지 먹더라니까. 박상병이 먹었지. 아... 그럼 박보검 카레는요? 해군이잖아, 우리. 예, 같은 해군 아닙니까? 우리는 해군이다, 바다의 방패. 박보검 카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른자를 살짝 터뜨려서. 아름답습니다, 아름다워. 아, 이거 진한데요, 카레가? 그리고 마지막에 버터 넣으셔서 그 버터 향 때문에 되게 부드럽습니다. 오, 맛있다.
이 상태에서 조금 묽게 한 다음에 우동면 같은 거 삶아서 먹어도 되고 해장이 좋아요. 네, 그거 아시죠? 그러니까 이거 간에 좋고 아우 맛있네요. 제가 이거를 그 우리 박보검하고 같이 국방부에 가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전 군에 퍼진 거예요 이제. 야, 조만간 명예군인 되시겠는데요? 명예군인은 뭐야? 그런 거 있어요. 뭐 훈장 같은 거 줘요. 훈장? 기여했는 거 군에 대해서. 카레 때문에 훈장 받아? 아 이게 진짜 국방부 퍼져서 이거 먹고 군인들이 건강하게 무사히 제대해서 크게 보면 나라가 발전하고 크게 보면 세계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. 아이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장님이 거기에 시초가 카레를 만드셔서 와 거기까지 간 거야? 어, 내가 엄청난 일을 했네 그럼. 훈장 받으면 하죠. 그럼 국방부 장관 정도 받나 훈장? 백악관. 백악관? 이러다가 내 백신도 들여오겠다. 혹시 알아요? 미국 군인들 또 뭐 예 딜리셔스 딜리셔스 뭐였지? 혹시 알아요? 어. 혹시 모르죠. 예. 국방부에서 퍼져가다가 주한미군 갔다가 갑자기 저 뭐 어디 저 LA나 어디 가다가 백악관 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뭐. 아... 예. 세상에 모르잖아요. 예.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. 예. 어, 자, 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차렷 경례 필승. 필승. 바라바라바. 군생활 마무리 잘하세요, 보검님.